키 가지고 그러면 너무하잖아. 꼬마님들 안녕하십니까. 저는 17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.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인 거 다들 아실 것 같으니까 바로 밑에 좋아요 눌러주세요.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, 감사합니다.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 스트릿 우먼 파이터 관련해서 지금 배틀 리뷰 진행 중에 있습니다. 다른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 바다리 그리고 스토리가 있었던 레디 이렇게 두 사람의 배틀이 있었습니다. 아 미리 말씀드립니다. 하리무 대 레드릭 배틀 영상은 이 영상이 끝나고 올라가는 멤버십 영상으로 통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 영상으로는 하리무 대 레드릭 영상은 업로드가 안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. 트렌디함의 끝 바다리 그리고 요즘 안무 대세 레디 배틀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걸리는 느낌이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. 일단 한번 보죠. 이렇게 일단은 처음에 끌어올리는 힘부터 나쁘지 않죠. 이렇게 쭉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.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한번 밖으로 걸어주는 느낌이 나오는데 여기 보실게요. 여기서 그죠? 둥 이거 한번 나오죠. 음악에서 나오는 쿵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. 이후에 보면은 동작들 보면 역방향을 잘 사용하면서 작은 체구를 커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역방향들을 사용을 하면서 작은 체구를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게 있고요. 그리고 다음은 처음 들어가는 부분에서 치는 필링이 꽤나 묵직합니다. 춤이 생각보다 묵직한 느낌이 많이 드는 상황인데 체구에 비해서 이런 필링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보셨어요? 방금 쿵 하고 때리는 거? 쿵 하고 때리는 이런 부분들. 이게 앞으로 다른 안무에서도 이런 다양한 활약이 좀 기대가 되기는 해요.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 느낌들을 잘 살려서 안무를 짤지. 좋습니다. 레디였습니다. 자 일단 바다리는 힘을 사용하는 크기 자체가 일반적인 여자 사이즈가 아닙니다. 남자들과 비교를 해도 몇몇은 충분히 제끼고도 남을 정도로 힘 사용이 크고 강력합니다. 바다리의 안무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힘이 정말 좋고 몸 컨트롤이 보통이 아니에요. 남자가 봐도 힘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무시무시한 에너지예요. 남자 몇 명은 이미 제꼈지 진짜로. 자 누워서 진행한 부분입니다. 뒤로 누워가지고 진행한 부분인데 생각보다 많이 누웠는데 흔들림이 없이 아주 편하네요. 편안하죠? 주무실 수도 있을지도. 그리고 우선 뒤로 눕기만 한 게 아니라 눕고 나서 한번 이렇게 탁 쳐주잖아. 근데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고. 그 힘이 카메라를 넘어서 우리가 영상으로만 봐도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죠. 현장에서는 힘이 또 얼마나 전달이 됐을지는 상상도 안 되지. 힘 봐 힘. 제가 듣기로는 바다리 씨가 집에서 누워서 리모컨 누르실 때도 저렇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님 말고요. 죄송합니다. 저는 여기서 좀 느꼈어요. 바다리의 춤이 상당히 멋지다라는 걸요. 일단 볼까요? 아유 이걸 보면 힘주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여기서 딱 멈출 수 있다는 게 일단 대단한 집중력이에요. 그러니까 진행을 막 바쁘게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멈출 수 있다는 게 대단한 능력이라고 진짜. 근데 여기서 진행이 상당히 쿨하게 한번 팍 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이렇게 때리면 너무 멋있는데 솔직히.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그루브 한번 또 보죠. 한번 보시면 진짜 안 잊혀질걸요. 여기서 아우 보셨어요 이거? 이거 줄듯 말듯한 저 느낌 그리고 저 적당한 동작. 저는 늦었습니다. 여러분 먼저 들어가세요. 저는 이거 계속 보고 있을게요. 들어가세요. 여기서 사용되는 아이솔레이션, 롤링 등이 아주 정확하고요. 속도까지도 엄청나게 빠릅니다. 아우. 아우야. 봐봐. 미쳤다니까. 일단 골반을 쿵쿵 두 번 치는데 엄청 정확하죠. 그리고 나서 골반을 돌려가지고 위로 올려주는데 속도가 와.
아 미쳤어요. 이렇게 해서 레디 대 바다 배틀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. 여기서 잠깐 다시 말씀드립니다. 하리무 레드릭 배틀은 통으로 멤버십으로 넘어갑니다. 다각도에서 스크립트 제작을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애매하게 약간 빙빙 도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통으로 멤버십 영상으로 진행되는 점 참고해주시고요. 이번 배틀에서도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. 수우파 댄서들의 몇몇의 그 좋지 않은 공통점들도 좀 보이고요. 그 부분을 좀 가감없이 이야기를 따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. 멤버십은 아이폰에서 직접 가입을 하시면 수수료가 붙어서 15,000원으로 보이실 거예요. 근데 PC로 가입을 하시면 더 낮은 금액 12,000원으로 나옵니다. 멤버십 등급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본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 멤버십 영상이 제일 먼저, 그러니까 낮에 혹은 영상 공개되기 바로 전에 미리 먼저 공개되는 그 슈퍼 꼬바님이라는 등급이 있어요. 그걸 한번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영상 즐거우셨길 바라고요. 이렇게 하면은 일단 1화에서 진행된 배틀 영상들은 모두 다 리뷰가 끝납니다. 그래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나머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은 멤버십으로 여러분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같이 가시죠.